한동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동 아카이브 아나운서 이해찬입니다. 핑크빛 벚꽃, 보랏빛 라일락, 분홍 진달래, 노란 개나리와 유채꽃. 우리가 봄을 좋아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봄에 피어나는 이 꽃들의 아름다움과 생명력도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마다의 색으로 세상에 생명력을 입힌다는 점에서 우리 한동인들도 봄꽃을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4월 한 달간의 봄꽃밭 한동 소식들 지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8일 한동대는 국제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와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는 5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글로벌 리더 양성에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에벤에셀관 헤브론홀에서는 강신익 전 부총장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번 특강은 왜 한동대인가를 주제로 한동만의 특별한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강을 주관한 총학생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올네이션스홀 302호에서는 법학부 주관으로 2021 로데이, 법의 날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부생 논문대회 수상작 발표와 동문 법학교수 및 박사의 연구 강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은 기독교적 법학연구에 대해 깊이 배우고 교류하였습니다. 지난 10일 에벤에셀관 헤브론홀에서는 ICT 창업학부 졸업생들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번 특강은 교육, 데이터 분석, 재무회계 등 다양한 스타트업에서 활동 중인 동문 6명의 강의와 멘토링으로 이루어졌고 창업을 꿈꾸는 한동인들에게 뜻깊은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12일 주식회사 WNCW가 한동 맨투맨 판매 수익을 갈대상자 기부금으로 후원하였습니다. WNCW는 단체복 브랜드 심플피스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이날 기부금은 김평화 졸업생 외 86명의 이름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야외 공연장에서는 재학생들에게 닭강정과 음료를 나눠주는 중간고사 파이팅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장순흥 총장과 총학생회는 500인분의 간식을 재학생들에게 직접 나눠주며 중간고사 준비에 열심인 한동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지난 13일 장순흥 총장은 설린애육원을 방문해 초중학생 대상 AI 맞춤형 교육 멘토링 현장을 참관했습니다. 한동대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은 개별 학생의 취약 부분을 파악하고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인재 양성에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학기의 반환점인 중간고사가 끝났고 이제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다가오는 공휴일과 축제 기간을 활용하여 시험 공부로 인해 한동안 부족했을 수면과 여가를 누리시면서 남은 후반부를 위한 재정비의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번 학기를 모두가 무사히 완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한동 아카이브 아나운서 이해찬이었습니다.